그 다음 걸 못해. 계속 레슬링 자세가 잡혀 있어야 돼요. 밀다가 끌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짱돌 코치와 함께 또 컨텐츠 찍었는데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 있죠. 그 태클 들어가서 끄는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는 걸 그거 기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은성 코치 짱돌 승리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토요일 날 2연승을 해서 잡아먹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더 응원하신 만큼 화끈하게 계속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이번 경기는 제가 이 카메라를 안 들고 갔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컨텐츠가 안 나오는 거야. 뭐 7초 만에, 8초 만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끝나겠구나 했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상대방도 너무 잘해줬고,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 선수보다 우리 선수가 좀 더, 은성이가 좀 더 잘해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좀 아까워요. 경기 나오면 재밌었는데 아무튼 요 밑에 뭐 링크를 남기든지 뭐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열어주신 링FC 관계자 여러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합 계기로 제가 좀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면도 채우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분이 저희 또 구독자분이라고 그러셨었거든요.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 한번 해보시죠.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게 태클 들어가서 여기서 밀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미니까 이쪽 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네. 그때 끌어서 넘어뜨리는 방법, 이렇게 끌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왜 이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알려드린다고 했었냐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잡고 어깨로 치라고 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제 레슬링을 안 배운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깨로 쳐라 라고 하는데, 레슬링을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방어를 해요. 깽깽이로 따라와서 방어를 한단 말이야. 자, 보세요. 밀다가 이렇게 방어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걸 못해. 왜냐면 끌었을 때 내가 중심이 흐트러져 있잖아. 이 상태에서 밀었다가 끌었을 때 계속 레슬링 자세가 잡혀 있어야 돼요. 다시 밀었다가 끌고, 다시 밀었다가 끌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밀었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시 가기가 힘들어. 이렇게 오면 다시 가기가 힘든 거야. 갔다가 왔다가 다시. 그래서 약간 춤추는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끌었을 때 넘어뜨릴 수 있어. 자, 다시 들어가서 밀었다가 상대방이, 내가 일로 미니까 상대방이 일로 버티죠. 그럼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지금은 사실 은성 코치가 넘어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끌었을 때 버티잖아요. 그럼 다시 밀 수 있어. 다시 밀거나 아니면 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끌었다가 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자, 들어가서 끌었는데 버텼어. 다시 이렇게 미는 거야. 중심이 한번 무너져요. 네. 상대방 중심이 한번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끌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고 끌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갔어. 밀다가 끌고 이렇게 들고 같이 이렇게 밀고 끌고 들고, 요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태클 상대방이 좀 방어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또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은성 코치의 우리 코리안 블리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레슬링 기술 밖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몰라요. 네. 그리고 모든 레슬링이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 선영역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 시합이 또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겨보겠습니다. 이겨야죠. 무조건 무셔야죠. 더 성장해서 더 강하게 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